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은 생생한 지역경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박찬일 원장을 오늘 파워 인터뷰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또 지역경제 이슈를 소개하는 현장생활 속으로에서는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바뀐 부산역 광장 분수대를 소개합니다. 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 임금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이런 네 번째 소식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박찬일 원장을 모셨습니다. 암치료 전문기관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전반에 대해서 박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원자력의학원이 그 지난달 준공식을 갖고 이제 본격 개원은 7월 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개원에 앞서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그 4년간의 공사 끝에 많은 분들의 그 도움으로 특히 그 교육과학부, 교육과학기술부, 부산시, 또 기장군 및 그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준공식이 성공리 마무리가 됐으므로 앞으로 한 1, 2개월 간 그 저희 임 직원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동남권 그 원자력의학원은 막 꿈의 그 암치료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그 암에 대한 그 암치료에 대한 노하우가 뛰어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정확히 어떤 의료기관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꿈의 암치료 기관이다. 라는 그 이 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그 과학기술 지능, 그 다음에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 확대, 또한 그 원전 지역 주민에 대한 첨단 의료 서비스를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방사선 의학의 첨단 융합 기술을 개발해서 이를 특히 그 난치성 질환, 특히 그 암 질환에 접목해서 그 연구 또는 그 치료하고자 하는 그래서 연구형 중심 병원의 모델입니다. 그 이 병원은 그 잘 아시다시피 그 부산 광역시 기장군 환경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또 병원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층에 그 304 병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저희 의학원의 자랑인 연구센터가 이제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고 아울러서 이제 지역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증진센터가 또 아주 그 우아한 자세로 별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방금 원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원자력의학원이 뭐 치료도 치료지만은 그 암에 대한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설량 방사선이 인체라든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주 연구 방향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사선 의학하고 연관되는 그 임상 또는 기체 연구를 서로 연관짓기는 중개 연구 분야가 이제 두 번째 방향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뭐 향후 한 5년 후에 설치가 되겠지만 중입자 치료의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 중입자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쪽을 연구하는 그 이 특수 분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이 우리 의학원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 연구기관하고 상호 연계하는 그런 그 공동 그 협력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하나의 중개기관 역할을 해갖고, 그 이 정부의 그 이 연구중심병원, 특히 그 방사능의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전략적인 그 이 의지와 함께 투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좀 많이 그 가운데 끼어서 열심히 함으로써 연구비를 좀 많이 확충해서 이제 지역 연구의 그 이 능력도 배양시키고, 특히 중요한 연구 인프라를 육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료기관도 이제 그 의료 산업 기술화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소위 그 우리가 도출된 또는 지역 의료기관하고 협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갖다가 소위 그 이 가시화시켜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관한 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 기관의 중요한 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남권 원자력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 병상수가 304병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은 뭐 대형병과 비교하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면에 그 암 치료 때 이렇게 통원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뭐 특화된 병원이다 뭐 이렇게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요즘 그 의료계의 그 현황 중에 하나가 대형화, 그 다음에 이제 고급화, 그 다음에 첨단 의료 장비의 그 이 설치 등에 이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이런 시설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커지지 않나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저희 동남풍 원자력 의학원은 그 방사능의학과 특화된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그 연구하고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이 큰 병원들하고의 그 직접적인 경쟁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저희 병원으로서는 직고 첨단 의료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수한 스타급 의료진을 포함한 젊고 유능한 의료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그 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뭐 우수한 의료진, 그리고 또 우수한 장비, 그리고 또 뭐 각종 연구센터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병원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원자력 의학원만이 가진 그 경쟁력이랄까요? 뭐 꼭 집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의 그 이 경쟁력은 우리나라 최초의 방사선 의학을 특화한 연구중심병원이고요. 아울러서 이런 그 이 연구와 진료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진과 의료진들이 매우 우수하고, 또 초빙된 의료진 중에는 국내외 우수한 의료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자랑할 만한 사항은 저희 병원에는 그 이 초고속 과학기술 연구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과 부산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이 거리감을 그 이 초고속 교육과학망을 통해서 실시간에 그 이 연구 정보라든가 임상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병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각종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지역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학원의 역할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원장님, 그 꿈의 치료기라 불리는 그 중입자 가속기가 이렇게 이 병원에 도입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아마 2015년쯤이면 기기 도입이 완료되고 이렇게 환자들에게 손을 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중입자 가속기가 어떤 장비며, 또 향후에 남아있는 가동까지 그 과정 뭐 이런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그 무거운 입자인 그 중입자, 특히 탄소빔을 그 빛에 가까운 속도로 그 가속시켜서 이를 3차원적 입체 조형장치를 통해서 인체에 그 이 도달시키는 최첨단 방사선 치료장치입니다.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른 방사선 치료 장치와 달리 그 통과하는 인체 조직에 거의 영향이 없이 목적하고자 하는 그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그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효율이 두배 내지 세 배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치료 기간도 통상 방사선 치료는 보통 한 6주 내지 7주가 걸리는데요. 저희 그 중입자 치료기가 도입돼서 만약 가동이 된다면은 통상 요즘 한 2주 내에 모든 치료가 종결이 되는데요. 특히 그 사이에 앞으로 설치가 끝날 때 4, 5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좀더그 보완이 된다고 치면은 상당수의 암은 뭐 1회라든가 2회 단기간 치료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에 그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이 개원되면서 국내 암 치료 수준이 한 단계 이렇게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뭐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현재 국내 암 치료 수준은 어느 정도 이렇게 와 있으며 또 이번 그 원자력 의학원이 개원되면서 어떤 역할을 차지할 것인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이 설립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암 치료 수준이 높아진다. 그거는 조금은 좀 과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암 치료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그 위암이라든가 유방암 분야는 오히려 그 구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그암 치료 성적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암 치료를 위해서 외국에 가실 필요가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이암 치료 전문의 인프라가 전국 곳곳에 다 골고루 다 향상되고 있고 특히 또 의료 장비 또한 그 거의 다 대부분 첨단 장비로 이제 그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암 치료에 관한 한 국내 어느 곳에 치료를 받으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혹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홍보라든가 또 환자분들의 선입견 때문에 이제 지역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신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앞으로 그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조금만 경주한다 하면은 굳이 이동함이 없이 제일 가까운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 화제를 조금 이렇게 바꿔보겠는데요. 그 현재 그 부산시가 이 부산 지역을 그 동남권 그 의료 관광 흡으로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게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동남권 원자력학원도 뭐그 의료 관광 흡이 아주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의료 관광 흡 도시로서의 부산 뭐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마케팅 분야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을 서포트하는 그 제도적인 시스템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첫 번째 제 마케팅 부분은 지금 수도권 상당수의 병원들이 전력 투구하고 이게 그 차세대 이제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뭐 각종 뭐 학회라든가 무슨 뭐 홍보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우선은 그 해외 마케팅을 위한 전문적인 그 나라별 코디네이터가 우선은 육성이 되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각 개인 또는 이제 그 병원별 홍보 또는 마케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 생명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소위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그 동남권에 있는 우선 우리나라 그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을 갖다 개발해 갖고 그분들이 그좀더 손쉽게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소위 헬스케어 시스템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전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하고 잘 연계해서 하는 것도 손쉬운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일단 환자분들이 유치되고 국내에 왔을 때
그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 수가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그 의료 진료비를 정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혹시 또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국가에서 대체해 주는가, 또 일단 치료받고 이제 그 원하는 국가로 보냈을 때 소위 그 사후 관리, 이런 문제점들은 이제 그 각 병원별로 해결할 수가 없죠. 이런 문제는 아마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도 그 의료건강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의료건강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국내 의료산업 전반도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면에 그 의료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 관계 법령이라든지 각종 기반 여건이 아직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의료 관광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과거에는 소위 이 방문형 의료 관광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중환자 대상으로 한 치료형 관광으로 가야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걸 위해서는 단순히 그 첨단 장비라든가 의료 기술, 의료진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들이 와서 체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쾌적한 환경, 소위 요즘 리조트 개념의 그 이 의료 관광이 많이 그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순히 병, 그 오셔갖고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울러서 다른 부분까지 다 치유하고 가는 소위 힐링 파크의 개념으로 지금 그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역 또는 그쪽을 대표하는 인력 육성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뭐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지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의료관광 허브로서의 그 위치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꿈의 암치료 전문기관의 원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포부가 계시면 그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병원의 그 슬로건이 대한민국의 방사선 의학을 세계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 그 물론 이제 중입자 치료기가 들어오면은 좀 더 이제 그 저희 병원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우리나라 암 치료의 그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긴 합니다만요. 더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그 중입자 치료기는 한 5년 후에 그 설치 가동이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그 저희들이 열심히 해갖고 그 이 암에 관한 특히 그 방사선 의학하고 연관된 암의 연구 또는 치료를 갖다 좀 더 활성화하고 뭔가 좀 좋은 그 결과물을 내놔갖고 일단은 그 이 지역 의료 또는 지역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그 이 이러한 그 이 우리 욕구가 동남권을 시발점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그 우리나라 전역까지 파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요. 더 좋다 그러면은 아까 그 우리 병원 슬로건처럼 그 우선 세계로 가는 그러한 그 길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 그 임직원들이 모두 바라는 그 방향입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박찬일 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본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내 노동계를 대표하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 노사협상을 본격 시작합니다. 올 노사협상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이른바 타임오프 시행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2010 임단협 출정식과 임단협 요구안 전달식을 갖고 올 임금 및 단체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5.0% 인상과 상여금 100% 추가 지급 등의 임금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조는 또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조합원 범위 확대 등의 단체 협상안도 마련해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올해 임금 요구안과 별도 요구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회사 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13만 730원 정액 인상과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안, 생산직 직급 체계 개선, 기본급 비율 제고를 위한 수당 체계 개선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노조는 올해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임자 임금 금지에 대비해온 현대중공업 노조는 노조의 가입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단협안에 담아 전임자 무급제와 내년 7월 복수노조 허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어떤 형태로든 회사 측과 협의를 벌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자동차 노조가 벌이는 올 노사 협상에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분수대가 40년 만에 최첨단 분수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분수대는 동북아시아 해양수도 부산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내륙교통의 첫 출발점인 KTX 부산역입니다. 40년 만에 새롭게 단장한 부산역 광장 분수대는 지난 19일 저녁 개장식을 갖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 분수대는 물과 빛과 음악이 어울리는 최첨단 분수대로 벌써부터 시민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저 뭐 스크린 같은 거 보고요. 이렇게 부산에 대한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부산에 대한 정보도 나오니까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조성된 부산역 광장 분수대는 부산시가 총 사업비 45억 여원을 투입해 심혈을 기울인 작품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부산의 지리적, 문화적 위치를 고리 형태로 형상화한 조형물과 바닥 및 수조형의 분수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역 분수대는 462개의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수의 최대 높이가 20m에 달합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부산의 지리적, 문화적 위치를 고리 형태로 형상화한 원형 조형물과 워터스크린, 글자 분수, LED, 빔 프로젝터, 레이저, 무빙 라이트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처럼 부산역 광장 분수대를 새롭게 만든 것은 기존 분수대가 노후화된 데다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이미지를 새롭게 제공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이제 KTX 2단계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부산은 대륙으로 뻗어가는 출발점이고 또 바다로 나가는 또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한 부산의 지역적 정체성을 잘 살려갖고 좀 다이나믹하게 하는 게 있어 이 멀티미디어 기능을 상당히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올 11월에 KTX가 완전 개통되면 부산역의 하루 이용객은 현재의 7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꾸며진 새 분수대가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EN 곽경호입니다.